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전 경북권 중심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됐습니다. 32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의 탄생인데 당국은 은행업 내 경쟁 촉진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이브가 엔터사 최초로 대기업 집단에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어도어 민희진 대표와의 갈등에다 실적 부진까지 겹치며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마트가 올해 1분기 전년 동기보다 245% 증가한 471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여 이 방문 고객 수를 늘린 게 실적 개선의 주된 요인으로 꼽힙니다.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판매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신모델 개발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하반기 새로운 SUV를 대거 공개하고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대전 경북권 중심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됐습니다. 32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이 탄생했는데요. 당국은 은행업 내 경쟁 촉진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현아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권 중심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이 전국구 영업이 가능한 시중은행으로 전환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오후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은행업 인가를 의결했습니다. 이는 평화은행 인가 이후 32년 만에 새 시중은행 탄생이자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첫 사례입니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시티은행, KB국민은행, SC제일은행에 이은 7번째 시중은행이 됐습니다. 금융위는 금감원,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면밀히 검토한 결과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인가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인가에 필요한 최소 자본금 1,000억 원과 산업자본 보유 한도 4%, 동일인 은행 보유 한도 10%인 지배구조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대구은행의 지분은 DGB금융지주가 100%를 보유하고 있는데 DGB금융 주주 지분율을 살펴보면 OK저축은행 9.55%, 국민연금공단 7.78%, 우리사주 3.92%, 삼성생명 3.35% 등으로 비금융 주력자 지분율 4% 이하라는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은행업 경쟁 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1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구체적인 인가 방식과 절차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어 지난 2월 대구은행이 지방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신청서를 당국에 제출했습니다. 시장과 당국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총자본 기준 대구은행은 5대 은행의 5분의 1 수준이지만 디지털 전환과 특화 서비스 개발 등을 무기로 시장에 긍정적 경쟁 촉진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시중은행으로 전환된 대구은행은 수도권과 충청, 강원 등 지역에 향후 3년간 영업점 14곳을 신설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현아입니다. 하이브가 엔터테인먼트사 최초로 대기업 집단에 지정됐습니다. 그러나 축배를 들기에는 하이브의 주가가 지지부진한데요. 산하 레이블 어도어 민희진 대표와의 갈등이 점입 가격으로 치닫으며 잡음이 무성한 데다 실적 부진까지 겹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대기업 총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지난해 자산 규모 5조 원을 넘기며 엔터테인먼트 업계 기업 중 처음으로 대기업 반열에 오른 겁니다. 코스피 상장 4년 만입니다. 하이브는 현재 11개의 멀티레이블을 운영 중이고 연결 대상 종속기업만 65개에 달합니다. 그러나 주가는 19만 원 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연초와 비교해 20%가 넘게 하락했습니다. 산하 레이블인 어두워의 미니진 대표와의 내홍과 실적 부진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이브와 미니진 대표는 연일 여론전을 펼치며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어두워 감사 착수, 경영진 교체에 이어 금감원에 어두워 경영진을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요청하며 분쟁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니진 측은 경영권 탈취 모의는 없었다며 하이브를 향해 소설을 그만 쓰라고 비판했습니다.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부진한 실적도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하이브의 1분기 영업이익은 144억 원, 1년 전과 비교해 72% 급감했습니다.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어닝쇼크를 냈습니다. 증권가는 하반기 실적 개선에 더해 중장기 성장성을 감안하면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다고 평가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은 하이브와 어두워의 법적 공방은 마무리되기까지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될 전망이라며 해당 이슈로 인한 단기 변동성 확대에 주의할 필요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기대 요소가 많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오프라인 유통공룡 이마트는 지난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적자를 내 충격을 주었는데요. 올해 1분기엔 전년 동기 대비 245% 증가한 471억 원의 연결 기준 영업이익을 내며 실적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 이마트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순매출액이 7조 2067억 원, 영업이익은 471억 원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매출은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1%, 영업이익은 245% 증가한 겁니다. 별도 기준으로 뜯어보면 총 매출액이 4조 2030억 원, 영업이익은 93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매출이 2.3%, 영업이익은 44.9%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마트는 올해 들어 일부 상품을 상시 최저가로 제공하는 가격 역주행 프로젝트로 가격 경쟁력을 강조했는데 이를 통해 방문 고객 수를 늘린 것이 실적 개선의 주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창고형 할인점 트레이더스 역시 고물가에 저렴한 대용량 상품을 찾는 고객들을 끌어들이며 실적 반등을 견인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지난해 1분기 74억 원에서 올해 1분기 306억 원으로 313.5% 늘었습니다. 연결 자회사들의 수익성도 전반적으로 개선됐습니다. 스타벅스는 신규점 출점 효과로 영업이익이 327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0% 늘었습니다. 신세계 프로퍼티는 스타필드 매장의 실적 호조로 지난해 1분기 대비 320% 증가한 122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온라인 자회사들은 매출이 줄었지만 적자 폭을 줄였습니다. 쓱닷컴은 순매출액이 올해 1분기 4,134억 원으로 1.9% 감소했지만 영업적자가 같은 기간 156억 원에서 139억 원으로 10.9% 줄었습니다. G마켓은 같은 기간 순매출액이 3,031억 원에서 2,552억 원으로 15.8% 줄었으나 영업적자 또한 109억 원에서 85억 원으로 손실폭이 22%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편의점 이마트24는 영업 손실이 지난해 1분기 39억 원에서 131억 원으로 236%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마트는 오프라인 3사 기능 통합 시너지가 본격화되고 있고 온라인 사업은 수익성 중심 경영으로 체질 개선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앞으로 온오프라인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며 성장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이마트 실적은 정용진 회장이 지난 3월 승진한 이후 받는 첫 성적표. 정 회장은 본업에서 가격 경쟁력으로 고객의 발걸음을 붙들고 자회사 수익성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내용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올해 하반기 완성차 업체들이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을 앞세워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전기차 판매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신모델 개발에 분주한 모습인데요. 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인 캐즘을 넘어 분위기 반전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위장 테이프로 꽁꽁 쌓인 차가 도로를 주행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올 하반기 공개 예정인 대형 전기 SUV 아이오닉 7. 이 차량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기반으로 99.8kWh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돼 1회 충전 시 482km 이상의 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개최되는 부산 모터쇼에서 최초로 공개될 전망입니다. 기아는 첫 픽업트럭 타스만을 연말부터 경기도 화성 공장에서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연간 생산 목표는 6만 5천 대로 국내 출시 이후 호주, 중동, 아프리카 시장에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르노코리아는 수년간 준비해온 오로라 프로젝트의 첫 제품을 올 하반기 공개할 예정입니다. 최근 사면과 엠블럼 교체 등 대대적인 변신을 꾀하고 있는 르노코리아는 다음 달 부산 모터쇼에서 하이브리드 중형 SUV를 공개하고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최근에 들어와서는 SUV가 더 강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 그 경향으로서 판매율이 급증을 하고 또 제작사 입장에서는 영업이익률도 늘어나는 이러한 어떤 선선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국내 수입차 양대 산맥인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도 하반기 대역급 신차 출시를 예고하며 시장 1위 자리를 놓고 승부를 펼칩니다. 벤츠코리아는 마이바흐 브랜드 첫 전기 SUV, EQS SUV와 탄생 45주년을 맞은 G클래스의 첫 전동화 모델을 하반기 선보일 예정입니다. BMW 코리아는 하반기 준중형 SUV iX2를 시작으로 4시리즈 그란쿠페 부분 변경 모델과 전기차 i4 부분 변경 모델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어 X3 완전 변경 모델 등을 출시하고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완화 정책에 재건축 추진 장벽이 낮아졌지만 지역을 두고 아파트 매매 가격에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날로 오르는 공사비에 재건축이 완료됐다고 해도 큰 수익을 볼 수 없게 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과 여의도 일대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는 연일 신고가가 나오고 있지만 노도강 지역 재건축 아파트는 하락세를 보이며 양극화 현상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13차 아파트는 지난달 전용 108제곱미터와 105제곱미터가 각각 41억 5천만 원, 43억 4천만 원으로 거래됐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각각 4억, 6억 원가량 오른 겁니다. 여의도 3부 아파트 전용 135제곱미터는 지난달 29억 원에 거래됐는데 작년 6월에는 같은 평형이 약 25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1년도 안 돼 3억 원가량 오른 겁니다. 반면 노도강 지역의 주요 재건축 단지는 되레 매매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관리 처분 인가를 받은 노원구 월계동 동신아파트 전용 71제곱미터는 지난달 5억 2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관리 처분 인가 전보다 4천만 원가량 하락한 가격입니다. 도봉구 사만도봉 전용 84제곱미터도 지난해 6억 3천만 원에 거래됐지만 올해 4월에는 5억 8,500만 원에 거래되며 4,500만 원 하락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재건축 추진 장벽이 낮아졌지만 높은 금리와 공사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큰 수혜를 입을 만한 메리트가 없어진 게 집값 하락에 영향을 미친 걸로 풀이됩니다. 향후에 완성이 됐을 때 추가적인 상승 여력들이 갖춰진 지역들에 지금 투자 수요가 들어가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노도강의 추가적인 어떤 뭐 상승 여력과 또 강남의 상승 여력을 좀 비교를 해봤을 때는 투자 시장에서는 강남 쪽과 여의도 쪽이 유리한 그 시장 환경과 유리한 시장 흐름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의 양극화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빅5로 꼽히는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올해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보험사들이 장기보장성 보험 위주의 판매 전략을 통해 신계약 보험계약 마진을 늘린 것이 주요했는데요. 업계에서는 새로운 회계제도에 따른 일회성 요인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1분기 국내 상위 5개 손해보험사의 단기 순이익은 2조 5,277억 원. 1년 전과 비교해 27% 가까이 증가하면서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습니다. 지난해 3, 4분기 연속으로 메리츠 화재의 단기 순이익 1위 자리를 빼앗겼던 삼성화재는 2분기 만에 1위를 탈환했습니다.
삼성화재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6,83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1% 늘었습니다. DB손해보험의 당기순이익은 5,834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 대비 30.4% 증가했습니다. 메리츠화재는 올해 1분기 4,909억 원의 순이익을 내며 지난해보다 23.8% 성장했습니다. 현대해상은 4,773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는데 지난해 1분기보다 51% 넘게 증가해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KB손해보험은 2,548억 원에서 2,922억 원으로 15.1% 늘었습니다. 보험사들은 새로운 회계제도 도입에 대응해 장기 보장성 보험 비중을 늘린 것이 주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새 회계제도에서는 보험사의 미래 수익성을 나타내는 보험 계약 마진인 CSM이 핵심 지표로 여겨지는데 보장성 보험이 CSM 산출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새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미보고 발생 손해의 계산 기준이 바뀌면서 일회성 비용 인식에 차이가 생긴 일시적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장기 보험이 장기간에 걸쳐서 뭐 사업비도 상각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CSM의 측면에서는 좀 유리하다. IBNR 제도 변경으로 일회성 비용 인식에 차이가 생겨서 단기 손익에 변화가 있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올해 첫 동행축제가 12일간 5천억 원이 넘는 판매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소상공인 전통시장과 함께 다양한 행사를 통해 내수 진작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데요. 윤혜림 기자입니다. 경쾌한 멜로디에 재치 있는 가사. 최근 초등학생 래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찬호울 군이 참여한 중소벤처기업부의 동행축제 홍보 영상입니다. 중기부가 올해 첫 동행축제에서 12일간 온오프라인 채널 등을 통해 5,601억 원의 판매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TV, 홈쇼핑 등 온라인 채널과 정책 매장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2,214억 원, 온누리 상품권 1,367억 원 등 직간접 매출이 3,581억 원, 지역사랑 상품권 판매액이 2,020억 원을 기록한 겁니다. 이번 동행축제에는 소상공인 2,300여 명과 전통시장 1,800여 곳이 합류했고 다양한 지역축제와 연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홍보가 됩니다. 이렇게 외국인들도 그렇고 아이들이 관심이 있어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작은데 전통 음식이 로드샵을 해보니까 너무 많은 기회가 주어져서 기쁩니다. 특히 찬호울 군과 협업한 홍보 영상의 소셜미디어 합산 조회수가 1,000만회를 돌파하며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번 동행축제는 처음으로 카드사 연계 10% 할인을 비롯해 구매 고객 대상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혜택을 늘렸습니다. 오는 28일까지 계속되는 동행축제가 소비 촉진에 더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세계 기상기구는 기후변화는 우리 문명 전체에 대한 실질적이고 부인할 수 없는 위협으로 그 영향은 이미 가시화되어 있으며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재앙이 될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이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적응하는 최전선에서 활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시간에는 기후변화의 완화와 적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반기성 K-웨더 센터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기후변화의 완화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저 이산화탄소의 감축입니다. 산업혁명 이전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수천 년 동안 약 280ppm으로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엄청난 화석연료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산림벌채 및 토지 이용의 변화로 인해서 2023년에 420ppm을 넘어서면서 무려 50%가 증가를 했죠. 온실가스 이산화탄소의 증가는 물론 메탄과 아산화질소는 2023년에 배출률이 최고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구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시대보다 1.5도 이상 높지 않게 유지하려면 온실가스를 급격히 줄여서 2050년대 초반까지 전 세계 순배출량 제로를 달성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현재의 완화 정책으로는 산업화 이전 수준에 비해서 금세기 말까지 지구 온난화가 약 2.8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세계기상기구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두 번째가 청정에너지인데요.
에너지 부분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분의 3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을 할 때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탈탄소화가 필수적입니다. 재생가능 전력의 전 세계 총 설치 용량과 전력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년 동안 증가를 하면서 전 세계 전력 생산의 30%를 달성을 했고요. 2023년에만 전년 대비 약 50% 재생에너지를 늘렸습니다. 이 성장률은 지난 20년 동안 가장 빨랐지만 우리는 좀 더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세계기상기구는 말합니다. 청정에너지 부분의 성공적인 사례로는 에티오피아가 있는데요. 에티오피아는 수력발전 운영을 관리하기 위해서 기후예측을 사용하기 이전에 비해서 10년 누적 최대 9조 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미국에서는 하천유량 예측에서 기후와 결합된 자료를 사용을 해서 컬럼비아강 수력발전 때문에 에너지 생산량이 연간 5.5테라와트시 증가하면서 연간 평균 약 2,100억 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후변화 적응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첫째, 모두를 위한 조기 경보가 있습니다. 뭐 경보라고도 하고요. 조기 경보 시스템은 사회가 위험한 날씨나 물밑 기후 사건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비용 효율적이고요. 생명을 구할 수 있고요. 경제의 손실을 줄이면서 거의 10배의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는데요. 1970년에서 2021년 사이에 기후재난을 위해서 200만 명 이상의 사망자와 함께 약 6천조 원의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런데 조기경보로 인해서 사망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지요. 1970년에서 1979년 사이에 기후재난 사망자가 55만 명 이상이었지만 2010년에서 2019년 사이에는 18만 5천 명 미만으로 거의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계기상기구는 유엔재난위험경감국과 함께 국제전기통신연합, 국제적십자사, 적신월사연맹의 지원을 받아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조기경보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농업 및 식량 안보인데요. 2022년까지 전 세계 인구의 9.2%에 해당하는 약 7억 3,500만 명이 만성기아 상태에 빠져 있고요. 이것은 2019년에 비해서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농작물이라든가 축산이라든가 어업을 포함한 농업은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죠. 따라서 세계기상기구는 농부들이 무엇을 재배할 것인지, 언제 심을 것인지, 언제 비료를 뿌릴 것인지, 해충과 질병으로부터 작물과 가축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날씨라든가 기후 혹은 물 관련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지요. 네, 조기 경보를 통해 인명피해를 좀 줄이고 또 농업 및 식량 안보를 통해서 기아 인구를 줄이려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기후 적응의 또 다른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저 건강이라든가 웰빙 같은 게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런 극심한 더위 같은 경우는 모든 극단적인 기상위험 요소 중에 가장 큰 사망을 좀 초래하고 있죠. 또 취약한 인구가 가장 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연간 열 관련 사망자는 약 49만 명으로 추산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전 세계 국가의 절반에서만 폭염 경보가 발령되고 있지요. 또 열악한 공기질과 식량 및 물 불안정은 심각한데요. 대기오염은 건강에 대한 주요 도시 위협이게 되고 있고요. 매년 거의 700만 명의 조기 사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후 조건의 변화는 또한 기후에 민감한 많은 전염성 매개체, 식품 및 신성 질병의 전염을 악화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뎅기열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퍼지는 매개체 매개 질병이고요. 말라리아 전염 기간은 세계 일부 지역에서 거의 증가를 하고 있죠. 따라서 세계기상기구는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해서 기후변화라든가 극단적인 날씨 및 기타 환경 위험으로부터 인류의 건강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수자원 관리입니다. 물은 생존에 아주 필수적이지만 공급이 과도하거나 부족하면 생명이라든가 사회 및 경제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결과로 인해서 수문 순환이 균형을 지금 잃고 있고요. 가뭄과 홍수는 점점 더 빈번해지고 극단적으로 변하고 있고요. 생명과 경제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지요. 현재 36억 명의 사람들이 매년 최소 한 달 이상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고요. 2050년에는 50억 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세계기상기구는 수자원에 대한 모니터링, 또 데이터 공유 및 관리, 또 국정 간 협력 및 평가를 개선을 하고
이것을 촉진하기 위한 투자 확대를 지금 해나가고 있고요. 또 물순환에 대한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정보를 획득을 하고 전파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 및 유지를 하고요. 통합수자원 관리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국제기상 수문 서비스의 역량 개발을 현재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방기성 K-웨더 센터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